찢어진 신문지를 이어붙인 배경 위로 자라난 나무. 나뭇가지의 새들은 목을 쭉 빼놓은 채 날 준비를 하지만 날지는 못합니다. 박정희 작가의 꿈 마음속에 그리다인데요. 현대인들의 정체성을 날지 못하는 새에 비유한 작품입니다. 소촌 아트팩토리 레지던스 입주 작가들의 기획 전시 리사이클이 열렸습니다. 이번 작품에 쓰인 기본 재료는 재활용품이라고 하는데요. 버려진 것들을 새롭게 탄생시키는 재생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네 명의 작가들이 담아냈습니다. 거품처럼 뭉쳐진 솜 위로 한지로 포장된 상자가 놓여 있습니다. 박환숙 작가의 빛 박스에라는 작품인데요. 바다에 버려져 파도를 타고 모인 쓰레기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소촌 아트팩토리는 처음부터 문화시설로 만들어진 공간이 아니라 방공호였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곳 큐브 미술관은 버리려 한 폐 컨테이너를 재탄생시켜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미술관 전체가 하나의 전시 작품처럼 보이는데요. 이두환 김계진 작가는 캔을 이용하여서 역할을 다해서 버려진 물건에 대한 이미지의 순환을 작품에 표현하였고요. 그 다음에 박정일, 박한수 작가는 일상생활용품에 대한 빛의 이야기와 그 다음에 자기 작업의 일환으로서 작품의 이미지를 입체로 표현한 작품을 표현하였습니다. 이것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명의 작가들이 각자 투명 아크릴 상자를 이용해 재생에 대해 표현한 공동 작품도 있는데요. 투명 아크릴 상자 안에 위태롭게 쌓아올린 통조림 캔, 다른 상자에는 맥주 캔을 화분 삼아 자라난 식물이 보입니다. 또 다른 상자 안에는 구겨진 빈 깡통들이 몸을 우겨넣고 있는데요. 어느 것 하나 버려진 것처럼 보이지 않네요. 재생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전시회 리사이클은 다음 주 금요일까지 소촌 아트팩토리 큐브 미술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가볼 만한 공연 전시 소식입니다. 광주 시립극단 나상만 감독이 쓰고 연출한 털없는 원숭이들을 위한 유쾌한 연극 멍키 열전이 열립니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번 공연은 내일까지 광주문화예술회관 야외극장에서 펼쳐집니다. 피아니스트 김다솔의 피아노 리사이틀 베토벤 소나타가 15일 유스케어 문화관에서 열립니다. 광주의 청년 작가 8인전 8인 8색이 다음 달 11일까지 드영 미술관에서 계속됩니다. 밀레니엄 심포니 오케스트라 셸리 댄스는 이번 주 일요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문화산책이었습니다.